토끼니나 단단 놀이터 가져주세요. 어? 가져주세요. 아따 받았네. 과자 아빠가 줬지? 가져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아! 주말 아침 나린이 다린이는 아침부터 로봇키트 만들기에 푹 빠졌는데요. 나린이는 설명서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꼼꼼히 만들고 있는 반면 다린이는 설명서도 없이 상상의 날개가 가는 대로 뚝딱뚝딱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나린이는 벌써 다 만들었나 봐요. 어느새 식탁에 앉아서 치즈 쪽쪽 뜯어가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로키로 만든 팽이도 돌려가며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다리도 흔들흔들 흔들어가며 핸드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다린이는 어느새 누나 옆에 자리를 잡고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다린이는 뭔가에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도 그것만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대단하죠? 열심히 팽이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엥? 갑자기 뭐가 나타나네요. 바로 나린이인데요. 사실 저기가 나다린의 군것질 창고인데 갑자기 나린이가 다린이에게 먹을 걸 주고 있어요. 혼자 먹으려다가 미안했는지 계속 꺼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다리는 평범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온 가족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찾은 곳은 다이소인데요. 곧 다가올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도 할로윈 용품을 구매하러 왔어요.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용품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나다리는 처음 보는 할로윈 용품에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거 뭐야? 와. 가면 써야 되는데. 잘 써볼까? 우리 나린이가 기꺼이 가면을 써보겠다고 나서는데요. 좋으세요. 자. 와. 도끼 도끼 이런 거 들고. 다린이가 무섭대요. 괴물 가면을 무서워하던 다린이는 호박전 등 하나를 짚고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와, 진짜 여기 할로윈 용품의 천국이었는데요.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충동 구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제하느라 혼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할로윈 용품 쇼핑을 모두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나린이 다린이가 살 게 있대요. 바로 액체금을 만들기 재료였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폼으로 액체금을 만든 적 있잖아요. 이번에는 클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사주기로 했습니다. 액체괴물에 물풀이 빠지면 안 되겠죠? 물풀도 하나 구매합니다. 자, 그렇게 다이소 쇼핑을 모두 마치고 나서 저희는 외식을 하러 왔는데요. 아, 사람이 많아서 이름을 쓰고 기다려야 한대요. 배고파요. 빨리 불러주세요. 어, 앉자마자 부르네요. 밥 먹자, 밥 먹자. 나다린 아빠가 음식을 뜨러 간 사이 우리 다린이는 카메라랑 놀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요. 다린이는 어디에 내놔도 심심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도 음식을 가지러 나왔는데요. 역시 감자 마니아답게 감자를 먼저 집네요. 다른 것 좀 집으라고 집으라고 해도 감자만 퍽퍽 집어 담더니 이번에는 음료수만 들고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으이그! 하는 수 없이 나다린을 자리에 돌려보내고 제가 음식을 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담아온 음식들인데요. 정말 많죠? 나다린 얼른 먹자 하고 뒤돌았는데 어머, 얘는 언제 이렇게 슬러시를 가져온 거죠? 하,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슬러시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깨물어봐. 아이, 난 또 깨물 것 같아.
맛있어. 먹어봐. 맛있다. 포크를 뜯어서 먹어. 에라 모르겠다. 채달인 배고프면 먹겠지. 일단 배가 고픈 제 배부터 채워야겠습니다. 맛있다. 오늘따라 음식들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나린이는 아까 제가 준 꼬마로우 한 조각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먹고 먹어. 먼저 먹고. 스파게티 좋아하는 나린이를 위해서 스파게티를 조금 갖다 줬는데 먹던 거 내팽개치고 스파게티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나린이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린아, 맛있어?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로 와플 한 조각을 가지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와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군침 돌아요. 부드러운 생크림을 쓱쓱 바르고 달콤한 시럽을 쭉 뿌려주면 와, 환상입니다. 이거는 나린아 먹어볼래? 먹어봐. 아, 먹어봐. 안 먹었어. 아, 진짜 맛있어. 이번에는 젤리 푸딩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집히냐. 다리도 한번 먹어볼래? 안 먹는다는 다린이를 꼬셔서 겨우겨우 한 입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저거를 젓가락으로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렇게 저희는 맛있고 신나고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나린이 다린이는 아까 산 할로윈 용품으로 촬영 놀이를 하겠대요. 나린이 다린이는 가끔 이렇게 둘이서 촬영 놀이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랑 나린이요? 다린이랑 토끼이요? 같이 놀아요. 토끼가 어딨어? 토끼 있지? 누든 이건 마녀모자예요. 이거 뭐예요? 마녀모자. 마녀모자. 예쁘죠, 다린이? 이거 인사할까? 친구들 안녕. 귀여워.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까먹었나봐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나다린 촬영 놀이를 한 게 너무 재미있어서 토깽이네 상상더하기 채널에 올리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토깽이네 상상더하기에서 곧 만나요. 어쨌든 귀엽고 재밌게 촬영 놀이를 마친 나린이 다린이는 갑자기 저한테 와서 과자를 달래요. 이거는 할로윈 놀이라고 하네요. 정말 가지각색으로 재미있게 놉니다. 과자 주세요. 누군데 나한테 과자를 달래요. 과자 주세요. 아이고, 아침에는 군것질 창고 열고 서서 다린이한테 사탕을 주더니 이번에는 군것질 창고를 몽땅 털어왔네요. 바구니 가득 사탕을 담고서야 나린이가 만족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액체괴물을 만든다고 나섰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운 좋게 성공을 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클레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휙휙휙 섞어준 다음 물풀을 쭉쭉쭉 짜주고 또 섞어 섞어 소다도 탁탁탁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쉐이빙폼도 쑥쑥 넣고서 또 돌려 돌려 섞어줍니다.
액체 괴물은 이렇게 섞어주느라 팔이 빠집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릇에서 꺼내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나린이도 꺼내보는데 나린이 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것도 꺼내서 조물조물 해보는데 이거는... 어머나,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액체 괴물이 아니고 행주 같아요. 다 찢어진 행주. 그나마 나린이께 액체 괴물에 가장 가깝긴 하는데 자꾸만 하얀 국물이 나와요. 아무래도 잘 모르고 쉐이빙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오늘 액체 괴물 완전 대실패입니다. 나린이가 바풍에 도전을 하는데 됐다. 얘들아, 우리 다음에 다시 만들자. 비록 액체 괴물 만들기에 실패는 했지만 우리 나린이 다린이는 그것도 너무너무 재미있나 봐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액괴 실패작으로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다음에는 진짜 멋진 액괴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